이야 요리. 아보카도 샌드위치 만들어 봅시다. 식빵, 아보카도, 토마토, 양파, 그리고 계란, 아니 달걀, 그리고 시즈닝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소금이나 후추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타 소스는 취향에 맞게 준비하세요. 저처럼 아보카도를 손질하는 도구가 없으면 칼이나 스푼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칼륨, 비타민 E, B, 엽산 등 20가지에 이르는 필수 영양분도 공급해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려주고 간을 보호해주는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아보카도는 우리 몸에 건강한 지방을 공급해주는 뛰어난 식품이랍니다. 양파는 8분의 1개 잘게 썰어서 물에 10분 정도 담궜다가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토마토는 4분의 1개 잘라주시고 시즈닝이나 소금, 후추를 적당히 뿌려줍니다. 아보카도는 하루에 반 개 정도 먹는 게 적당하대요. 잘 섞어주시고 여기에 레몬즙을 한 스푼 넣어주면 이게 바로 과카몰리 소스가 됩니다. 과카몰리 만드는 레시피 참고하세요. 달걀을 프라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식빵을 토스트 해주시고 저는 2인분을 만들 거라서 내장을 토스트 했어요. 취향에 맞게 마요네즈를 뿌려주세요. 딸기잼도 발랐어요. 치즈 하나 올려주시고요. 갑자기 개인기 생각이 나는데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만들어둔 과카몰리를 듬뿍 넣어주세요. 과카몰리를 아시나요? 간단히 말하면 멕시코에서 즐겨 먹는 전통 소스인데 주로 바삭한 나초나 토르티아와 함께 먹는 소스예요. 아보카도가 살짝 느끼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시즈닝을 뿌려준 거고요. 이제 달걀 후라이를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놔! 식빵을 덮고 마무리합니다. 샌드위치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예쁘게 포장을 해볼게요. 맛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놓칠 수 없죠.
속을 볼까요? 두근두근두근. 짠! 맛있겠죠? 밖에서 사 먹는 샌드위치 부럽지 않아요. 접시에 담아주고 이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모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바이. Bye.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